네,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국왕이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We've received breaking news from Buckingham Palace, which has announced that the king has been diagnosed with cancer. 올해 75살인 찰스 3세는 지난달 29일 런던의 한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그때 별도의 우려 사항이 제기됐고 이후 진단에서 암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암의 종류나 현재 어떤 단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립선 암은 아니라고 왕실은 설명했습니다. BBC는 국왕이 샌드링엄 영지에서 런던으로 이동해 외래 진료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찰스 3세는 공개 활동을 잠시 중단하지만 문서 작업과 사적 회의 등 국가 원수로서 헌법적 역할을 계속한다고 BBC는 설명했습니다. 영국 시민들은 암 관련 긴급 뉴스를 주목하며 국왕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sad. I think it's that, you know, it's coming a year after the coronation. And so I think my thoughts are with him, with the family. 더불어 호주 등 영국 연방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격려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찰스 3세는 장남인 윌리엄 왕세자와 차남 해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미국에 사는 해리 왕자는 곧 아버지를 만나러 영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왕실은 국왕이 치료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공개 일정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장 기록인 64년간 왕세자를 지낸 찰스 3세는 지난 2022년 9월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의 사망으로 왕위를 승계했고 지난해 5월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